북송록이라는 북송로의 엉뚱한 곳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시는 그대로 유명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또 똑똑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30대입니다. 지금부터 이 30 떨리네요. 평범한 30대의 작은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창조 도시는 미래를 생각하며 과거에서부터 계획한다. 찰스 랜들리라는 도시계획가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많이 건축이나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 곰곰이 이 말이 무엇일까? 정말 가슴이 아답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평범하게 생각하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을 쉽게 생각해 보면 거리에 담긴 역사성은 돈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에 담긴 역사성은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상호소통하며 이루어낸 결과이며 그 결과를 건물이나 도시에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흔히들 옛 건축물이나 옛 도시를 보존하자, 살리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복원하실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어려운 숙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급 건물들은 박물관이나 전시관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사람들의,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는 건축물들은 태풍 앞에 촛불 신세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작은 도전을 시작할 기회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북송로의 문 닫힌 철물점이 카페가 된 사연을 들어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북송로가 어디인지, 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할것 같은데요. 먼저 대구는 조선의 도우부였습니다. 조선 경상도의 도우부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대구와 거의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도우부 즉 감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경북도청인데요. 도청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대구읍성은 임진왜란에 그만큼 대구읍성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어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을 막기 위해 서성으로 만들어졌고요. 1907년 일본인들을 위해서 허물어진 아주 슬픈 이제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이시는 첫 번째 보이시는 곳이 다들 많이들 아시는 대동여지도의 대구 지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시는 것이 1916년 그리고 세 번째 것이 1927년 네 번째 것이 1937년의 지도인데요. 여기서 무엇이 틀려졌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길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것들이 북성을 둘러싼 성로들인데요. 이제 저희가 아주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들 중에서 동성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 뜻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 동성로의 뜻은 쉽게 대구 읍성의 동쪽 성로를 없애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곳에 신상로를 만들어서 길로 자를 써서 동성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북성로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북성로는 이렇게 북쪽의 성곽을 없애고 만든 곳이고요. 서성로는 서쪽의 성곽을 없애고 만든 신장로고요. 그리고 쉽게들 알고 계시는 양녕시는 남성로인데요. 남성로인데 남쪽의 성곽을 없애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아주 큰 특징을 알수 있으신데요. 그큰 특징이 거의 북송로를 위주로 북쪽을 위주로 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제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길들을 내고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라진 대구 읍성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생각해 보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망우공원에 위치한 영남제일관입니다. 영남제일관은 원래 대구의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읍성에 존재, 읍성이 위치하여야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없어져서 다시 복원하고 다시 이쪽에 이제 정말 다른 곳에 위치해 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옛날 제일교회에 읍성을 없애고 그 잔 많이 좋은 돌들을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자기 집에도 갖다 놓고 여기 교회를 짓는 데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보이는 건물의 사람은 이 읍성을 없앨 때 앞장선 일본 앞잡 일본의 앞잡인데 박중량이라는 이제 관찰사였습니다. 이분은 이 사람은 이제 일본에 붙어서 성각을 없애자. 성을 없애서 일본 사람들을 대구 진입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성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그중 이제 가장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북성로. 한때 북성로 공구골목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지금은 세태길을 막고 있는 북성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1907년 대구 읍성이 흘리고 처음 등장한 신장로입니다. 모도마치라는 원종으로 불리며 처음으로는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수은 가로등이 설치되었던 최고의 상권지였습니다. 양복점, 기모노, 술집, 살집, 어체시장을 비롯해서 목재시장, 건축회사, 농기구를 파는 상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이제 은자거리, 반짝 빛나는 은자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아주 곳에는 유명한 이제 미나카이라는 백화점이 있었고 최초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미나카이 북성로에 놀러 와서 미나카이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동을 한 그릇 먹는 것이 그 시대에 가장 이제 최대 호사였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강점기에 앞서 이제 북성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해방 이후에는 대구 사람들이 북성로의 터전을 다시 읽어서 다방, 술집 등이 만들어졌고요. 1980년대는 대구의 섬유산업과 함께 번창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공구골목과 함께 공업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북성로에서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많은 이제 공구골목이 있었고요. 공구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북성로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이 사진처럼 이제 북성로 우동이나 아마 불고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북성로는 대구의 산업 경제 침체와 함께 도심 공도화 현상으로 최근 이제 빈 점포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밤이 되면 이제 불이 꺼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북성로를 살기 저희는 북성로를 살기 위한 시작입니다. 카페 삼덕상에는 철물점 삼덕상의 북의 대를 잇기로 했습니다. 카페 삼덕상에는 중구청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의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설계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랫동안 비어있던 철물점 삼덕상에를 고 김성훈 씨의 선친 철원상회로 문을 열었던 삼덕상회는 철원상회에 이어서 이름을 바꾸지 않은 채로 카페 삼덕상회로 이 공간에 새롭게 대를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이제 삼덕상회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건축이나 다른 일들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집을 패워갔다. 귀신이 나올 것만 같다. 도대체 이 집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작은 삼덕상이지만 삼덕상을 통해서 북성로를 재인식하고 리노베이션 안을 제시하면서 주변 상가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카페 삼덕상에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통의 당이 되기 위해서
북쪽 엄충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북송로 이가의 49-2번지 목조와가 삼덕상에는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공간을 결합한 일제강점기의 대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상복합 같은 공간이고요. 1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철물점을 팔고 2층에서는 대가족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건물을 목조 건물이라는 형태는 유지하지만 커피라는 아주 친숙한 소재를 담아서 이제 북송로를 새롭게 혁신한 에너지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카페 삼덕상에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바쁘게 돌아가던 북송로가 6시만 되면 일제히 문을 닫고 퇴근을 하는 도심형 슬럼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를 문을 닫고 가버리는 그 시간 카페 삼덕상에는 문을 닫지 않고 북송로에서 새로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카페 삼덕상의 사진인데요. 전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예, 제가 너무 처음이라서 많이 떨고 그랬는데 말이 빨라져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이런 카페 삼덕상에 제가 처음에는 좀 거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을 문을 열면서 제가 저는 커피를 파는 사람이 아니다. 공간이나 문화를 파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안에 삼덕상회를 처음에는 가둬버렸는데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공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북송로에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커피를 한 잔씩 사드시는데요. 그분들은 그 저희가 많이 쉽게들 이야기하시는 커피잔을 들고 테이크아웃에 가시면서 나도 뉴욕커처럼 보이니?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데요. 그분들의 삼덕상회가 다른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삼덕상회를 만들면서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그 커피를 사 먹던 할아버지들이 도대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본 적상과 물론은 왜 외놈의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 너 정말 일본 앞잡이니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삼덕상회가 근대 건축물로서 매력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 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침략해 온 것이 1905년이라고 해서 삼덕상회가 지어졌더라도 아마 40년 남짓 일본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해방이 1945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부터 아마 삼덕상회 제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치면 60년 정도의 세월을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한국인의 집일까? 일본 사람의 집일까? 아마 한국인의 집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버리고 간 이 집에 한국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형태를 바꾸고 예를 들어서 다다미를 옹돌로 바꾸기 위해서 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삼덕상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저희들이 삼덕상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집일까요? 바로 저는 한국 저희들의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되었고 또 그 커피를 애써 그냥 젊은 사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노력하니까 주변 할아버지나 사장님들이 애써 다방 커피를 드시던 분들이 저의 커피를 마시러 오기 시작한 것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저희 카페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군요 할 때마다 우리의 삼덕상에는 이제 한국식 북송로에서 더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북송로 속에서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더욱더 기울여서 찾아낼 것이고 삼덕상회가 앞서 말한 태풍 속의 촛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